오늘은 이 오빠가 쏜다! 진짜? 아까 뺄수 있을 수 있지! 이 정신 나간 놈아! 배수 씨, 오늘도 아들들 단속에 정신이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판에 도박판에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놈 자식! 뭐 도박질이야, 놈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뭐가 아니야! 아, 일 나와! 그나마 아들 노릇한 건 둘째 형도. 그런데 그마저도 시원치가 않나 봅니다. 밑바짝 좀 쌓았는데. 남들은 며느리에 손자한테까지 밥상을 받는다는데, 난 뭐냐 이게. 아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던 어느 날 웬일로 네 부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아버지 대수 씨의 생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밥 먹자. 예,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그때.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물 새는데 이거? 한 달 전부터 물이 쭉쭉 새더라. 한 달 동안 이걸 그대로 뒀어요? 하여튼 누가 짠돌이 아닐까가. 뭐 짠돌이? 너 말 잘했다. 이렇게 장성한 새 아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고쳐주냐? 아니, 아버지 돈도 많으면서 사람 부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그래도 이놈들이 그냥. 아이고, 또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 또 왜 그래요? 애비 생일 보러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야? 돈 좀 써? 응? 이런 미친놈들. 예? 아, 그만 좀 하세요 좀. 이들 말이야. 그야말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지. 나가 죽어! 다시 찾아오지 마! 도대체 이들 네 부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침 대바람부터 혼자 장을 보러 나선 대수 씨. 자, 고는 거 신지하니 참 맛있겠다. 요즘에 낙지가 제철이잖아요. 아, 그게 얼마요? 세 마리 만 원이에요. 그쪽에. 하하, 무슨 일로 나왔나 했더니 요 제철 낙지를 사러 나왔군요. 몰랐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작정 몇 마리를 더 담아버린 대수 씨. 사실 그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자린고비입니다. 아니, 내가 저 짠돌이 양반 때문에 정말 내가 못 살아. 난 그래서 애초에 사라고 좀 말을 안 해요. 잘 먹을게! 그러거나 말거나 대수 씨 신이 절로 났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대수 씨. 그런데 누가 집에 와 있나 봅니다. 야, 이놈아, 이게 물 잠가야지. 어? 아, 이렇게 물을 쓰면 물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냐? 넌 가만 있어봐. 아이고, 짠돌이 대수 씨, 이번엔 무슨 막무가내를 보여주시려고요? 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물로 몸에겨. 어? 이거 저 빗물 받아놓은 거야. 알았어? 아버지! 별 수 있습니까? 그냥 따라야지요. 아, 진짜. 한바탕 아들을 잡고 온 대수 씨. 그런데 이번엔 휴지통에 눈길이 갑니다. 이 쓰레기 앞으로 버리지 말랬는데. 버린 쓰레기도 다시 보는 대수 씨의 절약 정신. 벌써 참. 참. 쓰레기를 버릴 줄은 알고 애낄 줄은 몰라요. 응? 이 정도면은 이게 두 번 더 쓰겠구만. 그 사이에 두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아, 아버지. 아? 또 휴지 펴놓고 계셔? 아이씨. 좀 그냥 버리라니까요. 뭘 버려 임마. 그저 애비 그 생일날 열받게 할래? 응? 그래도 오늘은 좀 웃으면서 좀 지내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대수 씨의 생일인데. 형, 형상, 아버지 생신상은 나만 차리는 거야? 같이 좀 하지? 야, 옛날부터 네가 다 했죠. 맞아. 형이 잘하잖아. 어쩐지 묘한 기류가 흐르는 세 사람. 잠시 후 대수 씨의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거네. 오늘 시장에서 이게 사온 거야. 시장. 아. 자,
밥 먹자. 예. 맛있게 드세요. 기분 좋게 수저를 들던 그때.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물 사는데 이거? 응? 비가 오고 나면은 뭐 저쪽에서 간혹 떨어져 물이. 예? 아 이걸 그냥 드시면 어떡해요? 사람 불러갖고 얼른 고치셔야죠. 아니 사람 부르긴 뭘 불러? 아니 돈이 썩어 났냐? 네가 좀 고쳐라. 응? 형 지금 고쳐야 될 데가 한두 군데야. 응? 아버지 그러지 말고 이사를 하세요. 이사를 해. 예. 응. 아, 이놈들 봐라 정말. 아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서 돈이 귀한 줄 몰라? 하여간 철딱선이 없는 것들. 응? 다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소용이. 아들들 몇 마디 금세 서운해진 대수 씨. 사실 그가 이렇게 소리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온 대수 씨. 엄마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지 않게 독하게 아껴가며 아이 셋을 키웠는데요. 열심히 하고. 네. 아, 대단해. 남자 혼자서 저렇게 애들 셋을 다 키우고.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건설 현장 뛰고 와서도 돈 한 푼 안 쓰고 집으로 가더래. 하여튼 독종이야 독종. 진짜 독종이다. 시원 현장 허투루 쓰지 않고 새 아들을 키워놨더니 잘나디 잘난 큰아들은 허구한 날 노름판에 있는가 하면 이거 어쩌나 이거. 아 굿땡. 어 잠깐. 응? 아이고 손재수 급하셔라. 네. 나 장인데. 뭐야? 아, 맞지? 아이씨. 아. 뭐? 야, 이놈 자식. 아, 아버지. 도 맞지 얘놈아. 아버지. 아이, 아버지. 아 잠깐만. 아주 안 내면 들어. 아니 안 내도. 가면서 와. 아. 막내 형삼은 가진 건 쥐뿔도 없이 입만 산 카사노바입니다. 이쁜이들 오늘은 이 오빠가 쏜다. 진짜? 아까 쏘긴 널 쏘아 이쯤쯤 나간 놈아 이놈아. 아버지 아버지라니. 어? 아, 쪽팔리게 왜 그래요? 식사 그 중에서 효자 노릇 좀 한다는 둘째 형도. 이제 밑반찬 좀 쌓았는데. 그런데 대수 씨 표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왜 그러세요? 예? 남들은 며느리에 손주한테까지 밥상을 받는다는데 난 뭐냐 이게. 알고 보니 형들은 이혼 후 셋방을 전전하며 사는 호라비 신세였던 것입니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동네에서 다혈질에다가 짠돌이로 소문난 심 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속을 썩이긴 했지만 심 씨에게는 소중한 자식들이었죠. 그런 심 씨의 생일날 자식들이 의도치 않게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물이 쭉쭉 새더라. 한 달 동안 이걸 그대로 뒀어요? 하여튼 누가 짠돌이 아닐까가. 뭐 짠돌이? 너 말 잘했다. 이렇게 장성한 새 아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고쳐주냐? 어? 아니 아버지 돈도 많으면서 사람 부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아이, 그래도 이놈들이 그냥 누가 하나 나서는 인물이 없잖아. 어? 내가 너희들 30년 동안 골 빠지게 키웠는데 이거 이게 진짜 아버지 아 또 왜 그래요? 아 그만 좀 하세요 좀. 왜 그러다니? 어? 애비 생일 보러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야? 돈 좀 써? 응? 이런 미친 놈들 이게 뭡니까? 결국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대수 씨의 생일상. 다시 찾아오지 마. 결국 아들들 36개 준행랑을 치고 마는데요. 대수 씨 까맣게 타들어간 속이 남아나질 않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은 형도. 다들 어떤 일이야? 아버지 뵈러 갔지.
야, 근데 우리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어갖고 우리 먼저 간다. 그래. 황급히 자리를 뜨는 형원과 형삼. 평소 잘 들르지도 않던 형과 동생이 아버지 집에는 웬일일까? 형도 궁금해지는데요. 아버지. 응. 형이랑 동생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아, 그제 그날 그 성질 피웠다고 그 미안하다고. 아, 예. 아, 아버지 이거 오다가 모신잎 송편 있어서 좀 샀어요. 아, 그래. 아니야, 너 좀 마침 잘 왔다. 저 지붕 좀 고쳐주면 안 되겠냐? 지붕이요? 응. 잠시만.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이요? 아, 예, 예, 그럼. 아버지 어쩌죠? 급히 좀 만나자는데. 그래? 그럼 얼른 가봐야지. 아, 예. 그래. 죄송해요, 아버지. 지붕은 갔다 와서 고쳐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꼭 고쳐줘. 예, 아버지. 그래. 응? 아이고, 뭐가 저리 바쁜군. 며칠 후,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 또 비가 와? 이런, 이놈의 지붕이 또 말썽입니다. 이제는 의연하게 빈 통을 가져와 빗물을 받는 대수 씨. 그나저나 밤새 이렇게 비가 내리면 한숨도 못 잘 텐데 이거 큰일입니다. 잠시 후 어느새 빈 통에 빗물이 가득 차고 빈 대야를 가져 바꾸는 대수 씨. 사실 이렇게 받아두면 물이 아낄 수 있어 좋다지만 밤새 신경 써야 하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 듯한데. 비가 이게 끝이긴 그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내가 고친다, 내가. 에이쿠. 이런 대수 씨가 결국 오늘 위를 내고 맙니다. 기어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요. 도대체 어디가 새는 거야? 응? 아, 여기로구나. 드디어 물이 새는 곳을 발견하고 직접 보수를 해보는 대수 씨. 그런데 어쩐지 움직이는 모습이 영 불안불안합니다. 바로 그때 결국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마는 대수 씨. 이때 지나가던 이웃집 남자 성진 씨가 대수 씨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 대수 씨의 집을 들어가 보는 성진 씨. 아니, 여기 대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대수, 대수. 이 사람이 귀엽고 사다리로 올라갔구만. 사실은 며칠 전 그는 사다리에 올라가려던 대수 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지, 노인네. 아니, 노인아, 여기를 왜 올라가? 삶에다 발 헛디디면은 끝이야. 아, 다른 사람 시켜. 아이고, 내가 고치려고 다른 사람 좀 알아봤더니 이거 고치는데 10만 원 달래, 10만 원. 아, 10만이 뭐 누구 집 애 이름이야? 아, 아들들은 뭐 어디다 쓰려고 그래? 아이고, 오죽하면 내가 올라가냐고. 응? 그 놈들은 아무 쓸데없는 놈들.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아들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끝까지 말을 잊지 못하는 대수 씨. 그는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버지! 아버지! 심 씨는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으로 직접 지붕 고치러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서툴렀던 심 씨는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하여 숨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삼형제는 아버지의 부탁을 그때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로 처리되었던 심씨의 사망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며칠 후 성진 씨가 창고 정리를 위해 집을 찾았는데요. 물건들을 하나 둘씩 꺼내던 그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가 묻어있는 망치와 운동화가 발견되다니요. 잠시 후 대수 씨 집에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아, 도대체 뭐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 여기 가봐. 뭐 여기 어디 있어요? 뭐 이거 신발에 막 피. 성진 씨가 가리키는 현장을 확인한 형사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해놓은 것일까요? 네. 그놈들 중에 있어. 그놈들 중에. 바로 그때 용의자가 있다고 말한 성진 씨. 그가 생각하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아들놈 둘이 다 논팽이야. 가운데는 좀 착한데 첫째고 셋째는 맨날 지혜비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놈들부터 조사해야 돼. 잡아 달라. 이럴 수가요. 아들들 가운데 범인이 있다니요. 아, 최 형사. 네. 이거 말이다. 네. 지금 심대수 통장인데 어. 이 통장에서 장례 시장 다음날 바로 5천만 원 주겠어. 어? 누구죠? 막내한테.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형삼이 아버지 통장에서 거액을 빼가다니요. 몇 가지 사실을 입수하고 형삼의 소재를 파악한 형사들. 그는 역시나 술집에 있었습니다. 심형삼 씨. 네? 같이 서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왜요? 신대수 씨 부검 결과에서 타살이 밝혀졌고 장례식 다음날 아버지 신대수 씨 통장에서 심형삼 씨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은행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그 돈은 아버지가 저 형수라도 준 돈이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아시죠? 아, 혐의 일체를 부정하는 형삼. 그런데 며칠 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 그 신대수 씨 살해용의자 특정됐습니다. 그래? 운동화에서 신대수 씨 혈흔 말고 또 다른 사람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보시죠. 하하, 그렇다면 범인은 형삼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잠시 후 한 주택가를 찾은 형사들. 어? 김영두 씨? 누구? 당신을 심대수 씨 살해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시죠? 창고를 정했어야 되는데.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동생은 막내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했던 씨는 나름대로 아버지께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돌아온 건 서운함 뿐이었죠. 그렇게 쌓여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는데 바로 심 씨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은 씨는 우연히 아버지가 동생에게 적금 통장을 내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기에게는 그렇게도 인색했던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큰 돈을 쉽게 내주는 것에 순간 화가 치밀어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형과 동생이 아버지를 찾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신 몰래 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부터 느껴온 편애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심영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말았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분기로 내리친 것입니다. 잘 가세요, 아버지.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아버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가 다친 것처럼 현장을 꾸몄습니다. 마치 낙상인 것처럼 사고를 위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웃집 성진 씨가 찾은 운동화와 망치에서 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끔찍한 연극은 그렇게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 자식? 내가 언제부터 아버지 자식이었어? 니들이 자식이었지? 난 한 번도 아버지 자식이었던 적 없어! 김영두 씨.
이게 뭔지는 알아요? 형사가 내민 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언장. 내가 그동안 둘째 형도에게는 많이 못해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내가 죽거든 나의 전 재산을 형도에게 주길 바란다. 김영도 씨, 당신 착각을 해도 단단히 했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제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아들의 최후, 그 결과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